민주당이 이렇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제로 극한 대치에 빠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에서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임종석이 공천 배제된 성동구를 찾아 윤희숙 후보한테 힘을 실어줬습니다. 여기 윤희숙 후보가 있어서 더 든든한 건 맞습니다. 아직 민주당의 무슨 뭐 최고위원회 한다면서요. 임종석 후보를 날리느냐 말리느냐.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우리는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런 절차를 바라보는 것이 국민들께 그런 절차를 민주당의 제1당으로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은 너무나 시끄럽고 또 반면에 이 언론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국민의힘은 너무나 조용하다. 아니 뭐 공천을 하는데 다들 그렇게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 살아남고 무슨 감동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러자 한동훈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신임 의원님들이 좀 남아있다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의 지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장재원 의원이 불출마했죠. 김무성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너무 앞쪽 부분을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첫날 이후에 계속 공천하는 과정들을 보시면 어떤 계파라든가 어디 출신이라든가 어떤 호에 관한 어떤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그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그런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시나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자, 이재명 대표 공천하는 거 뭐 그런 걸 바라시는 겁니까? 국민의힘에게 그런 거는 안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장재원 의원 불출마, 김무성 의원 불출마 선언 다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영남권 낙동강 벨트의 의원들, 현역 의원들 이분들 지금 재배치, 김태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재배치 조용히 시켰는데 그게 뭐 문제입니까? 라고 했어요. 아직 대구 공천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공천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들이 바라보는 시점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설명하는 저 지점이 아니에요. 이제 윤심 공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장재훈 의원 빼고서는 현역 불패 지금까지 물론 오늘도 뭐 24곳에 대한 경선 결과 발표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까지는 현역 불패예요. 그다음에 물갈이도 거의 없어요. 컷오프도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그동안에 언론에서 평가하던 뭐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다 양지에 단수공천 됐어요. 권성동 의원 다 됐고 이철기 의원, 윤한웅 의원 다 단수공천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다 끝까지 보니까 아직 뭐 마지막 순간이 남아있습니다. 강남과 영남 일부. 그렇긴 하지만 결국 이거는 완화된 윤심 공천 아니냐 하는 지적은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아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강남권이나 영남 일부를 뭐 국민 추천제라는 형식으로 해서 약간 희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거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경선에서 살아 돌아온 거는 틀림없는 것 같다. 뭐 이 지적을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벗어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